검찰이 오늘 김진규 남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박태환 중구청장과 노욱희 교육감에 이어 단체장만 벌써 3명째입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김진규 남구청장이 오늘 허위사실 공표와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중퇴했지만 선거 공보물과 SNS에 총동문회 수석 부회장이라고 게재했고, 선거 사무원과 자원봉사자 2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600만 원을 준 혐의 등입니다. 김 구청장은 허위 학력 게재는 사소한 실수고, 금전 거래는 대가성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노욱희 울산시 교육감의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방송 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한 사실이 문제가 됐습니다. 노 교육감은 당시 민주진보 단일 후보라는 명칭을 울산 선관위 유권 해석을 거쳐 사용했고, 본선거 기간에는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중앙선관위 요청에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박태환 중구청장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후보 시절 시의회 기자회견과 방송 토론회에서 정부가 2013년 울산 등 7개 공항을 고도 제한 완화 대상지로 지정했지만 현직 구청장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울산공항은 국토부 고도 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구청장은 한 언론사 기사 내용을 언급했을 뿐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는 공통된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가 확정된 사람은 모두 5명. 이 가운데 윤두한 국회의원이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어 재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습니다. 울산지검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12건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 결과를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